안녕하세요. 뷰스타 아뜰리엔입니다. 요즘 따뜻한 봄 날씨 덕분에 나들이 많이 가시죠? 하지만 외출 후 집으로 돌아오면 울긋불긋 예민해진 피부 때문에 고민하지 않으셨나요? 그래서 외출 후에는 반드시 클렌징과 보습, 진정 케어를 병행해 주어야 합니다. 오늘은 유해 환경으로부터 지친 피부를 케어해주는 안티폴루션 스킨케어를 소개해 드릴게요. 먼저 이 클렌징 워터를 화장솜에 적셔 메이크업을 닦아낼게요. 이 제품은 민감성 피부에도 사용할 수 있는 저자극 클렌징 워터인데요. 진한 포인트 메이크업은 물론 모공 속 미세먼지까지 흡착해서 말끔하게 제거해주기 때문에 간편하게 클렌징할 수 있어요. 포인트 메이크업을 지울 때는 눈 위에 화장솜을 30초 정도 올려주신 뒤에 지그시 눌러 닦아내주세요. 보통 클렌징 워터가 눈에 들어가면 따가운데 이 제품은 따갑지가 않아서 좋아요. 그리고 클렌징 후에도 수분감이 남아있어 건조하거나 당기지가 않아서 좋아요. 다음은 이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딥클렌징을 해줄게요. 브러쉬에 물을 묻히고 폼클렌저를 짠 뒤 얼굴에 대고 둥글게 원을 그리며 클렌징을 해줍니다. 클렌징을 할 때는 너무 오래 하면 피부에 좋지 않기 때문에 왼쪽 얼굴, 오른쪽 얼굴, 코와 이마를 나눠서 각 20초씩 총 1분을 넘지 않도록 합니다. 다음은 거품 타입의 토너를 사용해 피부결을 정리해 줄게요. 토너를 화장솜에 두 번 정도 펌핑한 뒤에 얼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피부결을 따라 부드럽게 닦아내 주세요. 이 제품은 연꽃뿌리 추출물이 들어가 있어서 노폐물이 쌓여 칙칙해진 피부 각질과 모공을 케어해 주는데요. 다 닦아내고 나면 피부가 굉장히 보들보들하고 매끈해져요. 클렌징과 피부결 정돈이 끝났으면 이제 피부 탄력과 보습을 위해 이 앰플을 사용해 볼게요. 이 제품은 그린 프로폴리스의 항산화 성분이 피부 노화를 방지해주고 무엇보다 수분감이 굉장히 좋아서 요즘같이 일교차가 큰 봄 날씨에 사용하기 좋아요. 이번엔 이 마스크팩으로 피부를 진정시키고 영양을 공급해주는 단계인데요. 흰색 필름면을 먼저 제거하고 얼굴에 밀착시켜준 뒤에 겉면의 부직포 면을 떼어내줍니다. 겔 형태로 되어 있어서 피부에 밀착이 아주 잘 되고요. 마요와 코코넛 성분 등이 함유되어 있어서 피부 속에 영양을 촘촘히 채워줍니다. 마지막으로 영양감이 풍부한 크림으로 마무리를 해줄 건데요. 이 제품은 야생 식물에서 얻은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그런지 향긋한 약초향이 나고 피부에 정말 보약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. 자, 이렇게 유해 환경으로부터 지친 피부를 케어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. 여러분, 귀찮아도 매일매일 꼼꼼한 안티폴루션 스킨케어로 황사철에도 깨끗하고 건강한 피부 되시길 바랄게요. 그럼 안녕!